캘그리 날씨는요 변덕이 심하기로 정말 유명한데요. 저렇게 말도 안 되게 5월 첫째 주에 눈이 오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봄비가 막 내리면서 모든 눈들이 싹 녹고 그 잔디가 금방 초록색으로 올라오더라고요. 자연의 신비, 저 새싹 좀 보세요. 아, 여기는 지금 고딩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쪽에는 초딩들인 것 같아요. 봄이 되면 캘거리에서는 저렇게 야외 스포츠를 많이 하는데요. 아, 지금 막 홈을 밟아서 점수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네요. 캘거리 사람들은 봄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꽃이나 나무 그리고 식물들을 사서 집 안이랑 집 밖에 단장하는데 정말 엄청 열정적이거든요. 봐봐요. 지금 공원도 거의 막 이제 초록색으로 막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봄이 된 것 같아서 집 단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하필 근데 저날 일이 있어서 저는 밖에 있었고요. 혼자 집에서 제이제가 저걸 다 했더라고요. 아, 집에 와서 얼마나 미안하던지. 잔디 깎는 기계를 꺼내서 잔디를 깎으려나 봐요. 캘거리에서는 잔디가 15cm 이상 자라면은 400불의 벌금을 낼 수도 있대요. 그러니까 잔디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요.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2주마다 한 번씩 깎아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잔디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물 주는 거랑 잔디 깎는 것 같아요. 이제 엣지 트리머로 저렇게 가장자리 잔디들을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요. 잔디를 한번 싹 깎으니까 잔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. 이제는 잔디 관리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. 이게 잔디가 아니라 뭔가 나물같이 생긴 저거 보이시나요? 저게 바로 민들레 잡초인데요. 저는 맨 처음에 제이제가 잡초 뽑아 하길래 잡초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면 다 똑같이 초록색으로 쟀는 되게 예뻤거든요. 근데 저렇게 나물같이 생긴 게 조금만 더 크게 자라면은 엄청 눈에 띄어요. 그래서 보기 별로 안 좋고 잡초가 이제 한번 딱 자리를 잡고 번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잔디밭이 금세 잡초밭으로 변해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났을 때 자꾸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. 근데 이게 아 저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봐봐요.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어. 이게 하고 나면은 무릎이랑 허리가 엄청 아파요. 그리고 지금 하는 작업은 겨울에 죽었던 뭐 잔디, 낙엽들을 지금 이렇게 제거해주고 있는 작업이거든요. 근데 이것도 보기에는 진짜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진짜 허리 많이 아프고요. 어깨랑 너무 아파요. 이렇게 다 제거해준 다음에는 이제 잔디 저기 빈 공간이나 좀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안 난 부분에는 이렇게 잔디 씨앗을 뿌려줘요. 그러면 잔디가 예쁘게 잘 자라겠죠. 그 다음에는 더 잘 자라라고 이제 영양제를 뿌려줘요. 영양제를 뿌리고 또 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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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은 저렇게 뿌리고 이제 물을 한번 싹 주거나 비가 한번 왕창 오면은 잔디가 금세 초록색이 돼요. 이렇게 수거한 잔디 쓰레기들은 캘거리에서는 꼭 저 초록색 통,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. 이번엔 분갈이를 하려나 봐요. 저게 금존수라고 불리는 건데요. 저희 집에 식물이 꽤 있었거든요. 근데 거의 다 운명을 달리하고 진짜 유일하게 생존하는 건데요. 금존수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건 금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존수는 진짜 연못에서 잘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키우기가 되게 쉬운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에 잘 자란 금전수를 제이제이가 4개의 화분에 나눠서 심어주고 있네요. 아, 혼자서 고생이 많았고. 이 영상으로 캘거리 봄을 조금 느끼셨길 바래요. 아, 코스트코에 가니까 꼬맹이 코리안 라일락에 팔더라고요. 내년에는 저 나무를 꼭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